네, 거승극 칼럼입니다. 대통령은 당당했고 이재명은 옹색했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번잡한 절차 다 걷어치우고 직접 이재명한테 전화해서 성사된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논평했습니다만 이렇게 만났으니 의제 같은 거 따로 제안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게 하자. 그리고 우선 듣자. 네, 윤석열 대통령 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먼저 나가서 맞이하고 비서실장이 이제 접견실로 안내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리고 서로 덕담을 나눴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랑 악수하면서 친근감을 표하는 팔을 툭 치는 그런 장면까지 연출하면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때까지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공개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합시다 하고 이제 비공개로 이제 기자들이 퇴장하고 비공개로 하려고 할 때 이재명이가 아니 퇴장들 하지 마시고 하고 기자들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A4를 10장 가까이 꺼냅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재명 측 사람들하고 의제를 조율하고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 프로토콜에 대한 합의는 했다고 하죠. 이를테면 밥 먹는 대신에 차로 마시는 차담회로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자들이 사진 촬영을 해야 되니까 기자들이 있을 때는 가벼운 인사와 덕담으로 하고 기자들이 나간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이가 그거부터 깨버렸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이재명이가 보고 안 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놓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막 퇴장하려고 할 때 아니 뭐 퇴장은 뭐 무슨 하면서 꺼내서 읽기 시작하니까 기자들이 나가려다가 다시 그 장면을 다 취재를 하게 된 거죠. 예, 이 이재명이한테는 무슨 실무 협의 같은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가 하면 하는 거야. 근데 참 딱한 것이 A4 한 10장 가까이 되고 그거 읽어내려가는 시간이 15분쯤 걸렸다는데 아니 그걸 어차피 출력해 갖고 왔으면 기자들한테 나눠주면 되잖아. 기자들한테 나눠주고 지는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해야 대화가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재명이가 그렇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고 그리고 15분 동안 들었답니다. 이재명이가 15분 동안 A4를 읽어내려가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고개도 끄덕끄덕 하면서 대통령이 아주 경청을 했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15분 동안에 이재명이는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연설을 한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아니고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수십 가지 얘기가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의제나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한 가지 두 가지씩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고 이렇게 대화라고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수십 가지를 먼저 쫙 정리해서 읽어 내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라는 게 이재명이가 읽어내려간 그 내용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뭐 특검을 해야 돼, 뭐 지원금을 줘야 돼, 뭐 그런 따위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수십 번 이미 논평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오늘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이재명이가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도 정부와 입장이 같습니다 이러면서 협조할 뜻을 밝힌 대목입니다. 제가 어제 연암수 TV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만큼은 이재명이가 협조적으로 하겠다고 밝힐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자들이 의대 정원 늘리자고 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때 늘리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보십시오. 국민의힘 안에서 툴툴거리긴 사람은 있었지만 의료개혁,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를 가지고서는 저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격 한 번도 안 했어요. 원래 지구들이 하려고 했던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셈이니까. 그러니까 어제 회동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입장이 같다.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자 이제 아까 제가 전해드린 대로 의협 차기 회장이 길길이 날뛰게 된 거예요. 뭐 그건 그거고 그것도 성과라고 하면 성과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원래 저자들의 입장이 그랬던 거기 때문에 뭐 성과라고 할 것도 없죠.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이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의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거 빼놓고는 전부 다 평행선이에요. 자기들을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 다시 한번 되풀이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필요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이태원 특별법 문제 같은 거 이거는 대통령도 뼛속 깊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좌파들이 추진하는 이태원 특별법에는 뭐가 돼 있냐면 특별위원회, 조사특별위원회가 바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기존의 형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 독소조항을 없애서 갖고 오면 내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대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대목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이태원 특별법을 수용해달라고 제안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법에 따르면 민간위원회가 결정하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형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 만일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조사특별위원회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형사고발을 의뢰해서 형사고발을 해서 더 높은 단계에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철딱서니 없는 애가 엄마 따라 시장 갔다가 자꾸 사탕 더 사달라고 할 때 어떤 엄마는 안 돼 그러고서 그냥 그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엄마는 그 주저앉아서 애하고 눈높이 맞추면서 설명해 주잖아요. 야, 너가 사탕 하나 더 달라고 그러는데 너 그 사탕 먹으면 이가 충치가 생겨서 너 병원에 가야 돼. 엄청 아파. 그래서 그냥 너 하나 먹었으니까 좀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가 근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잖아. 그 사탕 하나 더 달라고 떼서는 애 어르고 달려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엄마 같은 모습이 떠오르더라. 이태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1차 판결이 난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유가족이 동의한다면 더 이상 항소하지 않을 생각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랬어요. 뭐냐면 지금 이태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지금
형사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민사 재판 배상 책임을 묻는 민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럴 경우에 1심에서 국가가 패소를 하면 당연히 국가는 2심 항소하고 3심 대법원까지 갑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이제 설사 유가족들이 민사 형사 사건에서 이기더라도 3심까지 가는 기간 동안 3년 4년씩 걸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에 1심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결정이 난다면 그러면 그리고 유가족이 동의한다면 우리가 항소하지 않고 거기서 재판을 종결시키겠다. 그래야 배상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이태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배상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어요. 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2시간 넘는 이 일방적인 연설과 또 이어지는 이 사실은 조금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문제는 아예 대답할 가치도 없는 이런 문제들이 뒤엉켜 있는 2시간 13분 가까운 이 대화를 마치고 나서 이재명이는 밖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장광설로 떠들었어요. 자기가 뭐 이랬다 저랬다. 예,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화해 보니까 좋더라. 자주 하자. 이번에는 대통령실에 오라 그래서 했는데 다음에는 내가 국회 사랑제에 가서 하는 건 어떻겠냐. 예, 이제 참모들이 그 사람들도 다 산전수전, 공중전, 홍철호 재선, 정진석, 오선까지 한 정치인들인데 그 상황을 모르겠어요. 정말 대통령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인내하며 저 이재명의 그 장광설을 참고 들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참모들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참 좋더라. 자주 하자. 이번에는 오라 그랬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국회로 가는 게 어떠냐? 하면서 예, 이 회동을 의미를 부여하고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다들 좀 감동한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이 만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만나는 것이 의미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 건 잘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끝까지 이재명의 장광설을 들어준 거는 참 잘한 거다. 그래서 회동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평가도 그렇게 엇갈리는 겁니다. 여당은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에 저 좌파들은 실망이다. 특히 조혁당은 말이죠. 시험 치르면서 백지다반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비난했는데 다른 비유를 좀 발굴해냈으면 좋겠어요. 지 아들 시험 치는데 같이 대리쳐준 그런 자가 당대표로 있는 게 자꾸 왜 시험 같은 글을 꺼내서 예를 드는지 모르겠어요. 조국이 욕보이려고 그러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답변이 길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통령 발언이 85%, 이재명이가 15%였다고 예, 홍철호 수석은 7대 3 정도로 이재명이가 말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 전체 상황을 보고 제가 어제 회동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은 당당했고 이재명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옹색했다. 예,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